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네자루의 무기 15포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망치가 있었나? 아, 망치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노센트. 이노센트. 800만원, 2000개. 4000개 들어가죠? 아, 3000개 들어가는구나. 아, 4000개 들어가지? 아, 3000개 들어가는구나. 1700. 그냥 이노로 할까? 확률이 10% 차이잖아. 이노로 할까? 이노가 더 괜찮을 수도 있겠는데? 아, 아, 자리가 없네. 아, 5000개입니까? 그랬나? 아, 그렇습니까? 5000개. 1700 곱하기 5. 1700 곱하기 5000개. 850만원이네? 아, 그렇게 차이 없네. 그럼 이노가 더 낫겠는데? 확률 차이도 있고. 오케이, 900이라고 생각하고 사오겠습니다. 어, 요 정도 준비하면 되겠지? 자자,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좀 바꾸고. 자, 계산을 위해서 어차피 이건 다 안 쓸 것 같고, 인호의 시작이 19개, 요것만 생각하면 되겠다. 아, 인호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장 시작이라고요? 아, 18장이군요. 아, 주작이네요. 아, 3번 실패. 4번 실패. 5번. 6번 만에 성공을 했네요. 신고 부탁합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2작 3작. 아, 인호 해야겠구나. 한 번만 더 해볼게. 아, 망치 50%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70%도 있네, 여기. 50%에서 실패하면 인노하고요. 아, 오케이, 이노센트. 아, 돈을 이렇게 해서 버는 거죠. 네네. 돈은 언제 쓰냐? 다음 캐릭터 말렙 찍을 때요. 5작 됐는데요. 5작 됐으니까는 그냥 50% 합시다. 100%나 50%나 둘 중에 하나 된다는 가정하에 하면은 둘 다 상관없을 것 같아. 오케이, 오케이. 지금 나머지 게 너무 비싸가지고 일단 순백하도록 하겠습니다. 100장 시작이고. 아, 나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알아요? 이거 하면서
힘이라 다 괜찮은데 왠지 잘못하다가 아대 장착해버릴까봐. 아대 하게 되면은 그게 제일 불안하네. 아, 1장 남았구요. 조심해야 되겠다. 잘 발리네. 좋다. 꽤 잘 발리는데. 아마 제가 힐보드를 10억 5천쯤 판 것 같은데. 10억 5천쯤에 팔았던 것 같은데요. 이거는 산 가격에 있어가지고 그렇게 빡세게 안 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네. 또 실패했네. 산적이라는 거 참 무섭군. 시간이 얼마 없다. 100장 쓰는 건 좀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100장은 좀 그렇다. 아 마이 갓. 제가 쫓아낼게요. 처리했습니다. 네네. 100점 넘나? 넘어야 될 것 같은데? 이 한작 때문에 몇 장을 쓰는 거야? 뚫었네? 이거 꽤 많이 줬을 텐데. 아하, 난리 났네. 난리 났어. 난리 났어. 안 뚫린다. 안 뚫려. 8억 정도 되지 않았나? 또 못 뚫었다. 이렇게 안 뚫리네.
와, 안 뚫려. 왜, 이유가 뭐야. 몇 번째냐, 이거, 아. 왜 안 뚫리는 거니? 총 합쳐서 얼마나 쓴지 계산해볼게요, 마무리로. 4개 할 거니까. 10%. 95개 시작이었고, 138장. 인호, 7장. 주흔, 3만장 정도. 오케이. 요렇게 계산하고요. 다 하고 나서 마무리 치겠습니다. 너무 많이 썼다. 망치값? 망치값. 그럼 400 정도에 샀다고 하자. 350 정도 좀 싼 것도 있었는데. 아, 그냥 400짜리 살게요. 빠르게 가자, 안 되겠다. 거의 주운장 사건들, 씨. 오케이. 자, 헬버드 하나 마무리 됐고요. 두 번째 헬버드 가도록 하겠습니다. 맵 이동해. 어이씨. 여기서 가자. 우리 슈먼치와 함께 가야 되겠고. 아무도 안 보이잖아. 좋습니다. 공간이 딱 알맞춤이네. 장만하게 해놨네. 활이나 만드요. 가능은 하죠. 하고 싶지 않을 뿐이지. 오 마이 갓. 이노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개수를 좀 봐놔야겠구나. 11개. 이노 11장. 30%요. 저는 한 6, 7작쯤 그랬던 것 같은데? 맞나? 느낌상 망치 100% 하도록 하겠습니다. 70% 하자 그냥. 70% 있네. 오케이, 오케이. 자, 순댁부터 바르겠습니다.
문제 있습니까? 아, 템 세팅 내일 하지요.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오케이, 오케이. 아, 진짜. 아, 여기서 뭐. 어디 쪽이라도 좀 남겨놔야지 될 텐데. 그래야지 비용 처리가 되지 않을까? 아, 네네. 카톡으로 제가 연락 드릴게요. 아, 비교적 잘 빨리 됐네요. 이번에 투자 비용은 이노센트 3장을 사용하였죠. 아닌데? 아, 3장이네요. 그럼 이노 총 10장을 사용하였고요. 순백이 60장. 아까 전에 138개 썼으니까는 198개 썼죠? 198개로 바꾸도록 하고요. 아, 주호는 그냥 마지막에 모아서 하면 될 것 같은데. 망치값 한 1500 써. 좋습니다. 그럼 세 번째, 네 번째가 남았는데요. 이제 케인을 빠르게 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캐릭터 옮기면 순백할 때 잘 보여요? 아, 내 거 터지는지 안 터지는지 보고 싶다고.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러면은. 아니 근데 그거 안되잖아 어차피. 아, 방법이 있다. 근데 캐릭터가 같이 움직이잖아. 이걸 막으면 되는거 아닙니까? 이 방법 아주 대단한 아이디어였습니다. 제 캐릭터가 보이게. 맞지요? 왼쪽에 보이지요? 이제 요거 말한거 맞지요?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해놓았습니다. 저렇게 해달라는 얘기 맞지요? 성공하는지 실패하는지 보달라고. 아, 오케이, 오케이. 구석탱이에 박아두면 되니까. 아주, 무슨 느낌인지 이제 알았습니다. 캐릭터를 일단 왼쪽으로 가면 도대체 뭘 원하는지 몰랐는데, 그걸 얘기하는 거였구나. 오케이, 오케이. 아, 4작 됐는데요. 50% 해보고요. 성공하고 발리면은 작 해보고요. 실패하면은 다시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아, 실패했네요. 이건 이노 할게요. 이노센트. 잠깐만. 합쳐놓고 8개 시작. 잘해야지 뭐. 잘 발라야지. 잘못하다 힘 바르면 골치 아프니까. 사작? 또 50% 하죠? 아, 자꾸 잘 발리네. 잘 발리는데 자꾸 여기서 실패해버리니까. 그렇죠?
인어하고요. 사자? 아니 여기 다 계속 사자기네. 어 인호하고요. 잘 안 되네. 아 무한반복이죠. 아 힘작했습니까 제가요. 아 잘했습니다. 이노야 또? 아 그러네요. 이노 6장째 7장째 8장째 이노 너무 많이 썼다. 순백에 잘 돼야겠는데? 와, 더 써야겠네. 이노 가서 사오겠습니다. 이노센트 안 헷갈리게 차라리 12장을 사자. 그러면은 최초 30개 시작이 되겠죠. 그게 나을 것 같아. 그러면 좋죠. 힘 말고 힘 말고. 아 화장실 좀요. 아 너무 실패하네. 아이고, 아이고. 아, 이노부터 해야 되지요? 아, 음료수 한잔 하면서 해야겠군요.
아니 언제 성공하냐 이거 뭐하는 거냐 너? 몇 장 썼냐 이놈아? 아니 여기에 이놈만 12장 썼는데?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아, 야, 뭐라도 잘 돼야 되는데 둘 다 안 되니까는 답 안 나오고 이러다가 아, 답이 안 나오겠어요. 저는 오작이에요. 아, 또 사작이네. 아, 이제 오작이네요. 야, 이제 시작하네. 100개부터 들어가겠습니다. 딱 다섯 개 썼네, 사작 살리는 동안. 너무 정직하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란 무엇인가? 한 번 더 기회를 주겠다는 것이지요. 아, 삼작 살려야 되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아, 아까 65장 썼는데
100장 넘어가야 되나? 오 마이 갓. 193, 93. 아, 얘는 인호도 많이 써가지고. 끝내자. 요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 아, 마이 갓. 아, 얘는 그것도 비싸가지고 무게값도 비싸가지고. 아이씨. 오케이. 얼마 썼죠? 자, 이노센트 총 23장 썼고요. 자, 193개 시작, 몇 개 시작이었죠? 98, 97개였나? 이거 제가 첫 시작 몇 개라고 그랬습니까? 요거예요. 순백 몇 장 시작했습니까? 193장입니까? 맞습니까? 그럼 몇 개입니까? 23 더하기 100개, 123개. 총 123. 120. 3. 300. 31. 331장 썼네. 아, 게임 마무리자 하지요. 아, 93장 시작이었어요? 그럼 123개 쓴 거 아니야? 어, 맞죠? 아니네, 아니네, 아니지. 어, 맞죠, 맞죠. 아, 아니죠, 아니죠, 아니죠. 그러면은 몇 개 빼야 되는 거야? 22개, 123이었죠. 내가 123개 썼다 그랬잖아? 그러면은 118개 쓴 건가? 그죠? 그럼 5개를 빼야겠네. 그러면은 326개. 일단 이노부터 좀 해봐. 맞아. 좋습니다. 이노. 여기서 잘 되어야지. 그나마 날 것 같은데. 이노도 많이 들어가가지고.
아, 또 이노 해야 되네. 혹시 제가 시간 투자 얼마나 했습니까, 이거? 한 30분은 안 됐죠. 어, 뭐야. 아, 주운이 없다고? 이럴 수가. 몇 개 썼지? 12, 13개? 13칸. 어, 주운이 없네. 에스페라 못 가네? 아, 아, 모라스도 못 가잖아. 물 속에서 해야 되겠군. 아래는 못 가나? 아, 물 안에는 안 되네. 13칸? 오케이. 어, 맵. 어, 왜 주운 위치 바뀌었냐? 원래 여기였나? 아, 네네, 올라갑니다, 네네. 아, 진짜. 큰일 났네, 큰일 났어. 아, 또 인호하라고? 아, 진짜 미치겠네. 아, 그냥 여기서 순백할까? 굳이 이렇게 할 필요 있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말레비. 왜 다시 하겠습니까? 육작을 끌어내기 위함이지요. 망치 100% 그냥 갈기겠습니다. 75개. 아, 이놈의 한작 시작됐다. 여기서 치면은 괜찮게 들어가는 것 같아요. 어. 됐다. 75개에서 33개 썼죠. 아니지. 23개 썼지요. 그럼 총 주운이 순백이 349개 들어간 거고 계산을 좀 해봐요. 메갈린 별풍선 1개 감사합니다. 이노센트 29장 그리고 주운이
13칸, 15칸이라고 치면은 1800원이라고 하자. 15 곱하기 9000 곱하기 1800. 이렇게 많아요? 주은 2억 4300만원, 2억 4300만원. 어디 갈 수 있냐 너는? 이노센트? 일단은 순백이 400으로 치자. 400 곱하기 349, 14억 정도, 대강 14억 정도. 순백값 14억. 망치값 5000, 주운값 2억 4300만원, 이노 29개 값. 이노가 900이었나? 800이었나? 이노센트 900이었나보다. 900 곱하기 29, 2억 6천만원. 26.1, 그죠? 여기 그에 들어가야 될 비용이 더 있나요? 주운, 순백, 무기값 들어가야 되는 거는, 그치? 그럼 얼마 썼어요? 잠시 계산 좀 줘. 자, 14억. 14억 더하기. 14억 더하기. 26억, 1000만원. 더하기. 주운값. 더하기 45억 썼네? 아닌데? 계산 이상한데? 맞네? 아닌데? 계산 이상한데? 잠깐 다시 14억 순백값 2.61, 인호값, 주운값 2.43, 더하기 망치값 5000. 그러면은 19억 5400만원을 썼는데요. 19억 5400만원, 19억 5400만원, 19억 5400만원을 썼고요. 자, 여기서 무기를 산 값이 저도 있겠죠. 얼마 주고 샀습니까? 헬버드가 두 개네. 헬버드 두 개죠. 그렇죠. 헬버드 값이 두 개 합쳐가지고 7억 정도. 19.54 플러스 7억. 핀처 케인 4억, 8억, 9억, 9억 5천에 그냥. 9억 5천. 19.5에다가 플러스 7억. 플러스 9.5억. 36억이네. 36억 붙들었군요, 총 비용이. 그렇지요. 36억. 이제 팔아야 되는데. 제가 최근에 10억에 팔았던 기억이 나거든요. 10억 5천에. 여기 있다. 이게 아마 제일 걸 거예요. 10억 5천. 또 팔았었는데, 두 자루 팔았는데. 이게 내 거 같은데, 이거하고. 11억하고, 이게 두 개가 내 거 같아. 그렇다면은, 경쟁 상대 있는지 좀 찾아보고요. 추업 차이가 있지요. 6에 12억이죠. 74에 130짜리. 그럼 저는 요거보단 좋으니까 얘를 전쟁 한번 하고. 저렴하게 팔어. 그냥 저렴하게 팔자. 11억 5천쯤 가자. 화면 안 보였군요. 다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자, 가격은 똑같이 받고, 가격은 똑같이 받지. 그럼 경쟁 상대가 얘 있습니다. 얘, 얘는 대신에 공추업이 낮고 패스치고, 상대자가 얘하고 얘인데요. 얘보다 제게 하나는 좋아요. 하나는 안 좋고. 그렇다면은 얘를 경쟁 뛰고, 그죠? 12억에다 경쟁 뛰고, 얘를 5천 싸게 갑시다. 요정도 괜찮습니까? 안 팔리면은 내리면 되니까는 요정도로 일단 합의 보고, 한 며칠 지나고 보고 안 팔린다 싶으면은 내린다. 아니면 처음부터 그냥 가격을 높게 측정하지 말까요?
그냥 차라리 10억 5천하고 11억 이렇게 두 개를 팔까? 그렇게 할까? 아, 고민이 되네요. 그냥 예전에 팔았던 것처럼 굳이 욕심 안 부리고 그냥 팔까? 이게 10억 5천 주고 팔았거든요. 하나가 더 있어요. 이것도 잘 거울걸. 11억에 팔았거든요. 그냥 싸게 싸게 갈까? 두 개 다. 그나마? 아, 그냥 일단 올려보자. 나중에 안 팔리면 내리면 되니까. 그리고 핀처 케인이 있는데요. 핀처 케인은 아마 좀 경쟁자가 있지 않을까? 아, 그런 거 없네요. 자, 경쟁자들이 이제 좋은 애들이 좀 있는데 제 거 같은 경우는 79회 럭 60초, 79회 럭 54초 업인데요. 일단은 12억 5천은 못 넘길 것 같고 10억에서 12억 사이 정도 하면 좋겠네. 그 정도가 딱 적정해 보여요. 너무 비싸지도 않고 가격 좋아 보이네요. 12억 정도. 12억 정도. 괜찮지요? 12억 정도. 이것도 제가 예전에 팔았던 거 있는데. 아, 이거 제 거 아니에요. 어, 내 거 있는데. 일주일 안 됐는데. 근데 핀천 케이는 금방 팔렸던 것 같은데. 아닌가? 이거 나디거요. 기분 탓인가? 아, 12억쯤 할까요? 12억쯤 하면은 괜찮은 것 같네. 이게 더 좋거든요. 비슷한가? 그렇게 차이는 없지만은 사소하게 더 좋거든요. 그럼 하나는 12억으로 하고요. 잘 봐야지. 이 외에 하나를 한 12억 8천쯤 할까? 11억 8천쯤? 어, 이렇게 팔린다는 가정하에 대강 하나에 10억, 11억대 들어갔으니까는 14억 정도. 44억. 잘 팔리면은 한 7억, 8억 남겠네. 잘 안되는가 싶었지만은 그래도 잘 들어간 것 같고. 핀처케인이 근데 아마 가격이 비싸가지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핀처케인이 얼마 주고 샀더라? 아, 하나는 4억 주고 하나는 4억 3천 줬네요. 아, 그렇습니다. 예지하는 여정이었지만은 결과적으로는 남을 수 있는 장사가 될 것 같아. 10억 정도만 팔아도 많이 남죠. 아, 이것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팔리는 기간은 잘 팔리면 빨리 팔리는 거고 늦게 팔리면 늦게 팔리고 약간 그래요. 감사합니다.